많이 추웠죠? 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데, 피골계곡을 막 뛰어 올라갔더니, 그래도 땀은 날까요, 안 날까요? 영하 17도에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땀이 나요. 그래서, 냉수마찰을 딱 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추웠지만 운동했습니까? 운동을 출수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메이커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완전 정복을 위한 최고의 소망, 후성 유전학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세포 차원에서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암인데, 뭐, 류마티즘이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 정도는 얼마든지 정복이 세포, 분자 생물학적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여자, 10대 암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남자들은 1등이 2016년 발표된 통계로는 위암이 1등입니다. 10만 명당 한 80.3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또 2등은 폐암입니다. 담배 남자들이 더 많이 피지요. 그래서 폐암이 2등이고, 그리고 대장암. 예전에는 적었는데, 미국 사람들처럼 고기 똑같이 먹으면서 대장암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고기는 채식보다 독소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칼로리가 있어서 살기는 사는데 영양소가 흡수되고 마지막 10배 이상 많은 독소가 이 장의 끝부분 정도 가면 재흡수되면서 용종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기고 직장암이 생기고 치질이 생기고 이쪽 계통 질병이 굉장히 많아져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은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남자들, 옛날에는 보기가 힘들었는데, 고기, 생선, 특별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제일 밑에서 걸려요. 거기다 또 맨날 앉아있지. 전립선암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간암이 46.1, 갑상선암, 그리고 담낭암, 또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 이런 순서로 남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여자들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1등은 무엇일까요? 여자들 지금 1등. 예. 요양병원 가면 맨 유방암 여자들밖에 없어요. 예전에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30년 전에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만 해도 간암, 폐암, 위암이 항상 많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유방암이 많아요. 1등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그리고 갑상선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2등을 여자들은 차지하고 있고 고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3등. 그리고 위암이 4등. 폐암이 남편이 담배 피는 탓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많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 여성들, 다른 나라 여성보다 폐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암, 또 자궁경부암, 췌장암, 담낭암, 자궁체부암, 이런 순서대로 암이 있는데, 암도 종류가 많죠.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암을 어떻게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결국 모든 질병은 세포 차원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프로그램에 참여는 안 하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가서 꼭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거기 가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제가 누군지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평상시 속이 쓰렸답니다. 너무 바쁘니까 뭐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그냥 하루하루 지났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 MD 앤더슨 병원을 한번 가서 진단을 했더니 다행히 위암은 아닙니다. 위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위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위암은 아니지만 위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위암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위를 잘라냅시다. 위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암은 암 중에서도 어디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위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위를 잘라버리면 뭐 유전자 있어봤자 위가 없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쓰레기는 하지만 아직 써먹을 만한데 이걸 자른다고 하는 게 겁이 나서 생각 좀 해볼 거예요. 그럼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 또한번 나와서 한양대 병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위암은 아닌데 위염이지만 위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잘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뭐 아직 써먹을 만한데 이걸 왜 미리 자릅니까? 뭐 위암 생기면 그때 자르든지 그러면 되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과연 이 유전자가 있을 때 부모 또 할아버지 다 간암인데 아 나도 조금 간이 약한 것 같다. 그렇다고 간을 떼버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안젤리나 졸리 잘 알잖아요. 38살 젊은 나이에 아름다움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쪽 유방을 다 잘라서 세계적인 이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답이었을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잘라내면 물론, 뭐 유방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방암은 안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답일까? 옛날 유전학에는 이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빠, 엄마에게 단절씩 물려받은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은 이 유전 때문에 생겨요. 엄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했다. 기억을 해보니까 할머니도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굽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딸도 골다공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도 머리가 벗겨졌고 아버지도 머리가 벗겨졌다. 그럼 자기도 30, 40 넘어가면서 벗겨질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바람피웠다 그러면 그 자식도 바람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다. 자식도 우울증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 유전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질병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냥 맨날 조상만 파다고 원망해야 되느냐? 우리 메이커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절대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그랬지. 부모들 때문에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병들도록 만들지 않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유전학도 과학이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아무리 유전적으로 잘못된 불치병이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믿을 필요 없어요.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옛날 의학은 잘못됐고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합리적으로도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초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엄마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 속에 23개의 엄마를 만든 유전자가 들어있죠. 다른 세포는 23쌍이지만 요 난자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든 설계도 유전자는 어디에서 들어가지고 날라와요? 정자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23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남자가 사랑을 하면서 사정을 하면 정자가 2억 마리 내지 5억 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중에서 들러리만 쓰는 놈들도 있어요. 결국은 수정 가능한 정말 해볼 만한 건강한 정자는 한 번 사정할 때 한 7천만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될 난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로 정자가 난자와 합치되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나왔어도 형제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 이게 보통 확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굳이 수억 마리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찾은 사람은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인류 역사상 정말 개미 발자국만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아니고는 찍을 수 없는 그 발자국 하나 남기고 그 메이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5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이 남자는 어떤 정자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싶을까요? 그 중에 제일 못난 놈하고 만날까요? 모든 생명체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생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하고 보니까 아주 공평하게 시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뽑는 콘테스트가 열어지는데 요 땡 하고 출발했는데 힘이 없으면 뒤처지겠죠. 힘이 있으면서도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 머리도 있어야 또 1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정자 아니겠습니까? 이 정자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이제 하면서 달려오는데 난자는 그 중에서 딱 1등으로 들어오는 정자가 머리를 딱 디밀면서 이 꼬리내 라인을 끊어버리면 2등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문을 딱 닫아버려요. 1등만 들어오게 해놨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자, 이 정자 속에 아빠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유전자, 정자의 핵은 제일 앞에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얘가 막 헤엄치고 가려면 꼬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꼬리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들어있는가? 이 머리 뒤에 꼬리 쪽에 미토콘드리아가 붙어있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이 정자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억 마리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마리가 딱 난자 핵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급하게 문을 닫는지 이 정자의 머리에서 핵만 그 아빠의 유전자 23개를 가진 핵만 딱 난자 속으로 들어가고 1등짜리 정자 꼬리도 들어올 여유가 없이 닫아버려. 그래서 문이 딱 닫혀버리고 정자 핵만 들어가고 꼬리는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 아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꼬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정자 속에 있는 유전자와 엄마의 난자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만나서 드디어 23쌍 나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유전학적으로 정확하게 엄마, 아빠 반절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어요. 핵 속에 있는 유전자만 반반 닮았습니다. 근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있고 하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인데 요 미토콘드리아 속에 또 다른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이 복사하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세포를 만드는데 나라고 하는 세포 속의 유전자는 핵 속에 있는 유전자는 엄마 거 반절 닮았고 아빠 거 반절 닮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나는 누구 거 닮았어요? 이건 100% 엄마 거 닮았어요. 유전자가 잘못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물려받은 유전자가 잘못돼서 들 수도 있을 텐데 아빠에게 책임이 더 많을까요? 엄마에게도 책임이 많을까요? 엄마에게 책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많기 때문에 애기 100일 지날 때까지 밤에 잠 못 자면은 아빠가 깨서 돌봐요? 엄마가 깨서 돌봐요? 네. 근데 막 애기 돌보다가 힘드니까 나 혼자 남느냐고 막 바가지를 긁는데 엄마가 그날 보는 게 맞아요. 유전학적으로는. 더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모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져도 파킨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유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엄마 거, 아빠 거 유전자가 만나면서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유전자, 이 수정란 속에 23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하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돼요. 이렇게 이 배수 분열을 하면서 이 세포가 한 60조개 정도 만들어지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염색체가, 염색사가 두 가닥이 비비비비 꼬여서 한 쌍씩 23쌍이 있는데, 그두실 가닥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글씨처럼 붙어 있어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 맞은편에는 다른 건 짝이 안 돼요. 구아닌만 달라붙을 수 있고, 아데닌 앞에는 티민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23쌍 중에 몇 번째 이 염색체, 어떤 위치에 요 글씨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쌍꺼풀 눈을 만들으라고 하는 글씨가 될 수도 있고, 곱슬머리를 만들으라고 하는 글씨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포 하나를 뜯어서 요 유전자 글씨를 다 A4 용지에다 기록을 해보면, 아데닌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A자로만 쓴다고 해도, 더 간단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티민은 T자로만 쓴다고 해도, A4 용지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다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유전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검정색 피부를 가질 수도 있고, 네? 황색 피부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유전학이 발달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주소가 다 있습니다. P53 유전자 많이 들어봤죠? 주소는 17P13번지에 살고 있어요. 17이라고 하는 것은 23쌍 중에서도 17번째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고, 또 P라고 하는 얘기는 딱 반절 나눠서 윗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3은 윗동네 13번째 구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주소가 밝혀졌는데, 이게 고장나면은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거의 95% 이상이 요게 망가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BRCA1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유방암 난소암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고, APC 유전자가 망가지면 위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 DCC 유전자가 망가지면 대장암, 직장암, 또 MTS1 유전자가 망가지면 피부암, 백혈병.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이고, 세포 중에서도 유전자가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유전자만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치료법을 얘기하지만 다른 질병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왜 생겼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유전자 자체가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이다. 전체 질병 중에서 전부는 아닙니다. 5%에서 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견딜 수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 얼마나 사람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두 번술 먹어가지고 간암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못을 한번 구부렸다고 해서 부러집니까? 몇 번을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부러지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담배, 술,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 또 산화지방, 활성산소, 자외선, 과로, 과식, 이렇게 유전자가 원래 에덴에서 만들어진 그 정말 멋진 상태가 견딜 수 없도록 구부러지든지 쪼개지든지 망가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에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얘가
깨진다는 거예요. 얘가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 상태가 아니고 잘못된 모습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많아. 물려받지 않았어도 내 담대에 담배 많이 피면 폐암 유전자, 이걸 막아주는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폐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90% 내지 95%는 내 환경,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내 생활 습관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습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 에덴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떡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그 조상 탓으로 내가 유방암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옛날 유전학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후성 유전학이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내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에피지네틱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외부에, 밖에, 그 위에 그런 뜻입니다. 지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학, 옛날에 알고 있는 유전학 그 이론 말고 그 외에 어떤 유전에 영향을 주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하고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지만 왜 태어날 때 결정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는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 똑같은 것도 부정적인 것만 보느냐 긍정적인 것만 보느냐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오염된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느냐 음리온이 많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사느냐, 그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아무리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는 유전학 외에 또 다른 이 유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학문이 있다라는 의미로 후생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 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졌고, 후성유전학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많은데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에서 뭔가 스위치 차원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다. 후 이룰성자 성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잘 이해하고 이 이론을 내가 생활 습관에 활용을 하기만 하면 의학적으로 아무리 말기 암환자를 할지라도 이 암을 내가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방암 유전자가 딱 태어나면서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글씨 중에서 시토신 부분에 메틸기, 이것은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물질인데 음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즐겨 먹으면 그 메틸기가 시토신에 달라붙는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시토신에 딱 달라붙으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너는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났어. 요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방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유방암 걸린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유방암 유전자 권총에서 총알이 딱 나가는 그날 유방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권총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 권총에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전핀이 있죠. 안전핀을 딱 잠궈놓으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나가. 바로 메틸기가 이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방암 유전자 있지만 스위치 꺼라 이런 의미가 돼서 120살 먹을 때까지 유방암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술고래예요. 계속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밤 12시에 어떻게 집은 다시 찾아 들어왔는데 그날 잠을 자는 마누라 얼굴을 보니까 그날따라 예쁘게 보이네. 그래서 아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네. 그러면 그 아이들 유전자는 이 아빠가 술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알코올 해독 유전인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유전자가 그 정자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이 아이들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분 차이로 형제가 태어났는데 일란성이니까 유전자가 똑같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 돌잔치 때에 삼촌이 자기가 소주 한 잔 마시다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요 첫째 아이한테 너도 먹어봐 하고 입에다 대줬더니 요거 그 아이는 소주를 딱 입술에 대면 보통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써 그러면서 막 싫다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된 놈인지 싫어하질 않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알코올 해독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삼촌이 깜짝 놀래가지고 술잔을 뗐는데 여기 붙어있는 것까지 빨아먹어. 다른 아이들보다도 얘는 술이 좋아. 뭔지 모르지만 싫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아빠 탓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가 됐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도 이제 한잔하자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은 막 토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얘는 착착 달라붙어 처음부터. 본 것이 맨날 남자는 술 먹는 것밖에 본 게 없어. 그래서 야 맛있는데 하면서 계속 마셨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술 먹으면 아빠가 하는 행동을 봤으니까 맨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간경화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부모 탓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30분 늦게 태어난 이 동생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춘기 때 야 우리 한잔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생각이 달라. 내가 평생 본 것이 아빠 술주정 하는 것밖에 안 봤는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두들겨 패고 막 물건다 던지고 깨트리고 그래서 아빠 간경화증 걸려가지고 그 죽는 모습을 본 게 내 인생 전부인데 그걸 안 봤으면 못하지. 그런 내가 술을 입에 대면 난 인간도 아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죽어도 이걸 안 한다.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술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후생유전학적으로 얼마든지 이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았어도 우리가 우리 생활습관을 고쳐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2003년도에 노란 색토를 가진 구아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가 유명합니다. 이때부터 이 후생유전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주의학이 됐어요.
자, 이 구아노라고 하는 쥐는 노란색 털을 가진 이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합니다. 근데 똑같은데 털 색깔만 갈색 털을 가진 쥐는 날씬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는 누가 더 많을까요? 노란색 털 가진 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노란색 털 가진 이 쥐는 유전자에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비만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노란색 털을 이 가진 쥐로부터 세포를 몇 개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만 딱 세포 핵을 뽑아냈어. 그리고 이 여자 쥐로부터 남자를 여러 개 뽑아냈는데 그 속에 있는 핵을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노란색 털의 비만 유전자를 가진 보수 이 유전자를 이 빈 껍데기 남자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 여자 쥐 자궁에 집어넣어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가능하죠? 이게 복제, 쥐 복제 양 염소를 만드는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태어난 모든 쥐는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으니까 색깔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노란색이고 비만이어야 돼요. 그건 지금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조금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쪽 대리모 쥐에게는 이미 유전자는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가 결정됐는데 음식을 이쪽 쥐에다가는 라면을 줬어. 인스턴트 식품으로 음식을 줬어. 이쪽 대리모에다가는 브로콜리를 줬어. 건강식을 줬어. 그래서 이미 유전자 결정됐는데 이 인스턴트 식품을 대리모가 먹고 태어나게 한 이 쥐는 예상대로 노란색 털에다가 뚱뚱한 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유전자 결정됐는데 건강식을 먹게 했더니 이쪽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쥐는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유전자 결정된 다음에 임산부가 음식을 잘 먹으면 유전자가 바뀌어지나?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요 새끼 이 쥐로부터 유전자를 뜯어가지고 읽어봤더니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유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식사를 했더니 유전자는 그대로 들어있는데 CH3 메틸기가 그 비만 유전자에 달라붙어 스위치가 꺼졌고 노란색 털 유전자에 달라붙어 스위치가 꺼져서 노란색이 안 나타나고 갈색이 됐고 비만이 안 나타나고 날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도 영향을 받고 조금 늦게는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얼마든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동물 차원에서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앞서가는 학자들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전립선 3기 말 환자입니다. 미국은 전립선이 남자들 1등 아닙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어도 다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서운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이 자문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에 나온 의학이 있는데 후성유전학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을 고기 생선 안 먹고 완전히 에덴의 음식으로 채식으로 바꾸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딱 3개월을 그렇게 지도하는 대로 했더니 유전자의 대부분
500개 이상의 암유전자 스위치가 변화가 오면서 칼 하나 안댔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고 온 세상 매스컴에 발표가 됐어요. 자, 한번 좀 봅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중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att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46. My father's onl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3.5 years younger than I am, promised each other and ourselves that we weren't going to die in our 40s of heart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ere's no, that I'm cured, but they can't find the cancer. It's not detectable. It's undetectable anymore.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you know,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preventing genes, and downregulating or turning off the genes that cause prostate cancer, breast cancer, diabetes,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es. 잭뿐만 아니라 다른 30명의 암 환자들도 모두 같은 변화를. 자, 이 맥클론 씨가 40이 넘지 못하는 단명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전립선 3기 말이 걸려서 이 딘 오니시 박사,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암 환자를 치료하는 미국의 대통령 건강 자문의였는데 3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 먹는 음식과 비슷한 그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했더니 이 암에 관계된 유전자 500개가 3개월 만에 다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하면서 칼 하나 되지 않았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일주일, 이주일 있다 가니까 그렇지 이걸 이해하고
3개월, 5개월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우리 황장노님 같은 경우도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전립선 말기, 척추뼈 전신에다 이 뼈가 암이 번져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몰핀을 맞기 전에는 뭐 강의 중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통증 때문에 이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왔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걷자.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4만 7천 보씩 걸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1개월 지나니까 몰핀 끊어버리고 통증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몇만 보씩 걸으면서 병원을 가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백추에 이 치료법은 이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살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으로 우리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인들은 대부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냥 부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속아가지고 그것 쫓아다니다 보니 이 유전자는 그걸 먹으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가르쳐 준 것인데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 다 먹었더니 이 원래 만들어진 유전자에서 벗어난 돌연변이가 생겼고 수많은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메이커가 가르쳐준 음식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정말 공기, 음식, 마음가짐 모든 것을 다 에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보면 적혈구 수명이 120일입니다. 그 정도만 열심히 해도 웬만한 유전자 다 스위치 꺼지면서 암덩어리 사라지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후생유전학이 병원에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질병이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게 파킨슨이든 자가면역질환이든 아토피든 뭐 조현병이든 어떤 질병이보다 세포 차원에서 생기는 것인데 얼마든지 후생유전학적으로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굿뉴스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몰라요. 유전학자들이 맞다라고 증명을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좀 산수를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원래 만들어진 유전자가 유지되지 못하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고생할 것이다. 한번 잘못하면 그 영향이 몇 대까지 간대요? 3대, 4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 그것도 완전히 무시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대에 내가 이 후생유전학의 원리를 깨닫고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쳤어. 아토피도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당대에 내가 이걸 고치고 마음을 먹고 몇 개월 하면서 싹 스위치 꺼버렸어. 그럼 아토피 유전자가 있는데 스위치 꺼진 상태에서 이세를 만들면 아토피 유전자 있으면 스위치 꺼진 유전자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 잘했는데 천대까지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분 아닙니까? 잘못해도 3대까지 가지 않고 3대밖에 안 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 잘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전자 잘못된 거 스위치 끈 것이 천대까지 가도록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으로 분에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생 유전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뭐 먹으면 이게 유전자가 스위치 꺼지느냐.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전자를 내가 뭘 하나씩 끄고 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답이 뭐냐? 원래 만들어졌었던 에덴의 생활, 에덴의 환경, 에덴의 인간관계로 돌아가면은 원래 이 유전자는 이런 데서 살도록 만들어졌어 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 잘 제대로 된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스위치 꺼질 것 꺼지고 켜질 것 켜지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은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백투 에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암기하기 좋게 백투 에덴 두문 글자를 따서 백투 에덴에서 비는 빌리프. 아무리 누가 너 죽는다 3개월 뒤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그 나를 만든 창조주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백투 에덴에서 A는 에덴 동산의 그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 비슷한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력이 있어요. 피톤치드 산소가 충분하고 음리온이 충분한 이 공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백투 에덴에서 쓰는 컨티넌스 절제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부절제하면서 이 지경이 됐으면 다시 제대로 된 유전자로 회복되려면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절제할 건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K는 keeping the Sabbath. 과로하면서 이 모든 유전자가 삐뚤어진 거예요. 규칙적인 리듬과 함께 휴식을 해야만 됩니다. Back to Eden에서는 이 exercise, 현대인들 너무 운동이 부족해서 이 지경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걸으세요.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D는 drinking water, 70%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 물을 너무 적게 마셔요. 이 좋은 물 마시고 이 좋은 물로 이 몸의 순환을 증가시키고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또 백투에 대한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이 태양계에서 태양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물건이 없어요. 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UV, B가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수많은 질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UV, B 그 좋은 것만 뽑아서 넣어줬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하나도 안 뜨거웠네? 햇볕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왜 안 뜨거웠네? 햇볕이 다 뜨거운 게 아니고 적외선이 뜨거운 것인데 적외선은 뺐어요. 자외선은 아무런 열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피부암 생기게 하는 그 자외선의 98% UVA 파장은 다 뺐고 면역력만 높이고 비타민 D만 만들어주는 UVB만 기술적으로 세계 유일하게 뽑아서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따뜻하게 하는 적외선은 안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N은 Nutrition. 에덴의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8가지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유전자가 알아서 내 고향 땅 찾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후생 유전학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어요. 송소윤, 송소희 자매가 30년 전에 제가 설립한 여수 요양병원을 찾아왔는데 그 외할머니는 40대 때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어요. 그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신장암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도 암 유전자가 좀 내려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 송소윤 씨가 1998년도에 아이고 배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 27살 젊은 나이에 그 언니가 병간호를 하다가 병원에서 계속 있으니까 나도 한번 검사해볼까 하고 검사를 했더니 99년도에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동생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봤기 때문에 난 죽으면 죽었지 저렇게는 안 한다. 저거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이 여수에 세워졌다고 하는 걸 인터넷에서 보고 무작정 내려왔어요. 한 달 동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한 달 뒤에 다시 동생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흔적도 없이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동생도 살려면 나가자.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복도에서 걸어야 산다. 하나, 둘, 막 아파 죽겠다고 걸어야 살아.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울었어요. 1개월 지나니까 네 발 보조대 없이 동생도 걷고 3개월 지나니까 봉화산 꼭대기까지 둘이 나란히 손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27년 만에 제가 미국에서 와서 분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둘 다 완전히 암은 사라진 상태에서 봉사자로 참여를 했고 그 뒤로 둘 다 멋진 신랑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암 환자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생유전학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스위치 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넘도록 정말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